안녕하세요. NIB 초대석의 김영선입니다. 오늘은 김정식 미추홀구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황금돼지해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2019년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4.23만 미추홀구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가 이뤄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황금돼지해를 맞아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마음으로 아기를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는 출산율이 많이 올라 우리 미추홀구 골목골목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명에 부응하는 구청장이 되기 위해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또 구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식 구청장님께서 미추홀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7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18년은 저희 삶에서 가장 큰 행운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방구섬 남구청장 비서를 시작으로 민주당 조직국장, 국회 보좌관, 18대 대통령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였고 자치분권 정책박람회 기획단장도 하였고 남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등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던 그 가정만에 8년 만에 남구청장으로 당선되었고 또 초대 미추홀 구청장이 된 최고의 행운의 해였습니다. 구청장이 되고 나서도 쉬지 않고 미추홀구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의 말씀을 무거운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구청장이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네, 선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항공모함의 선장이 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된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네, 명칭 변경 이후 혼선이나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먼저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의 위대함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 모임을 가면 자치단체장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특히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님 주관하시는 오찬 모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국의 226개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참석한 모임이었는데 거기서 행안부 장관이신 김부겸 장관이 저를 보시고 오, 남구청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초대 미추홀 구청장이 된 우리 미추홀 구청장님 반갑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에 계시는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저를 보고 상당히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 가지고 시, 군부 명칭 변경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롯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마을 민주주의 힘으로 구 명칭이 변경한 것은 전국 226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미추홀구가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특히 직원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산과 민원, 뭐 시스템 그런 것들이 오류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1,100명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산의 북구는 우리 미추홀구가 이렇게 명칭을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걸 사례를 토대로 구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목골목 구석구석 친 곳에 보면 아직도 남구의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간혹 남구가 입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만나거나 지역 행사 때 미추홀의 어떤 역사 이야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구가 지난해 7월 1일자로 미추홀구로 바뀌었습니다. 미추홀은 물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먹는 국이 미역국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해물찜 먹고 미더덕 이런 것들이 다 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 고로 미자가 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미추홀은 물의 도시다 라고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인 BC 18년 주몽의 아들 비류가 문학설에서 이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이 지역의 명칭이 바로 미추홀이었습니다. 비류는 그때 당시 황금보다 더 소중한 소금을 바탕으로 대륙 진출과 해양 진출의 꿈을 꾸었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근초고왕은 바로 이 미추홀 토대로 중국과 일본을 진출했습니다. 200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경제인들, 체육인들, 정치인들이 바로 이 미추홀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 초대 미추홀 구청장 김정식은 우리 아들, 딸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미추홀구를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려봅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미추홀구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게 된 거네요. 네, 또 구청장님께서는 또 취임 후에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겠다. 이 목표 아래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셨는데 성과와 앞으로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우리 미추홀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42만 5천 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에 의지하신 분이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한 2만 2천 명, 65세 노인 인구가 6만 3천 명인데 그중에 약 74%가 기초노령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구청장이 되고 매일 받아보는 일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 일일 업무보고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추홀에는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독사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미추홀구의 21개 동에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팀을 이제 설치하고 찾아가는 전담사의 복지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13일 날 우리 미추홀구에 889명의 공무원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네. 누구냐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죠. 마을의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리고 또 마을 활동가들 우표 집배원 아저씨들 그리고 뭐 깨스검침원이라든지 수도검침원 이런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이 골목골목을 누르면서 골목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내고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는 1,700명 정도인데 먼저 889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했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들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의 구정 목표는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골목 경제를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이 저를 만나더니 청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미추홀구의 주민이 원하는 가장 큰 민원은 청소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 청소부터 시작하자. 내 집 앞에 깨끗하지 않고는 골목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미추홀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쓰레기 문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자생단체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깨끗한 골목골목을 만들기 위해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뭐 벽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금씩 골목이 이제 깨끗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제가 한 소통로드 20이라고 해가지고 지난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각동을 다 돌았습니다. 올해도 2월부터 각동을 돌면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특히 소통로드 21을 통해 매일 새벽부터 점심까지 각 동을 돌다 보면 골목골목을 누리다 많은 주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수 있고 그분들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 한 306건의 문제점을 파악했고 해당 부서에 건의 또는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해결하라. 그리고 장기 계획과 관련 부서의 검토한 후 구정에 이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청소 민원이 한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과 건축이 60만 건, 교통이 44건, 공원 녹지가 43건의 순이었습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들은 수고 보상제를 활용해 갖고 정비하고 있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골목이 행복해야 마을이 행복해지고 마을이 행복해야 나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다는 신념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골목과 마을의 작은 변화가 곧 나라의 큰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진정한 마을 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우리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민들과 소통을 이렇게 가장 우선시하면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또 미추홀구는 매년 새로운 구정 목표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 구정 목표와 주요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잘 하는 말 중 하나가 행정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다. 디테일한 강론이라는 얘기를 잘합니다.
우선 전임청장님께서 담론을 좀 잘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합니다. 통들의 운동이라든지 지혜로운 시민실, 마을도서관, 평생학습관, 온마을교실 등 주민자치 모범을 참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특히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구 명칭을 변경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임청장님이 잘 만들어 놓은 그 담론들을 꼼꼼하게 강론들로 잘 채울 수 있는 구청장이 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미추홀구의 구정 목표는 주민참여 마을혁신의 해로 정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에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또 동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특히 능력 있는 직원들을 동으로 좀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동장 공모제도 생각하고 있고요. 임기 내 동장 출신의 국장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미추홀구 목표는 주민 참여와 마을 혁신이네요. 또 미추홀구에 많은 화두가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어디를 가도 좀 화두인데요. 네. 계층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어르신과 청년,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그 출발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지원센터에 내실을 개하겠습니다.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당선 당시 우리 구 전체의 어르신 인구가 약 14.8%, 65세 이상 어르신이니까 14.8%인데 지금은 7개월이 지났는데 15.1%로 늘어났습니다. 어르신 6만 3천 명 중에 약 74%가 기초노령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 어르신들의 주머니가 가볍다는 이야기죠. 우리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어르신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골목골목이 행복이 될 수가 있다. 어르신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골목에서 막걸리도 한잔하시고 경로당에서 짜장면도 살 수 있어야 되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지어줄 수가 있어야 이게 바로 진정 골목골목이 행복한 미추홀구가 아닐 것인가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한 달에 30시간을 일하고 27만을 받는 공공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바리스타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소규모 공공관리를 하면서 하루 4시간 일하고 한 70만에서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시장 진입형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용돈 수준의 일자리보다는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 문제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재혼사거리 인근을 청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청년 희망 스타트 공간을 확대하고 청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미추홀구 주안에는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에 입주한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문화 콘텐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로 경제활동 욕구가 많은 신중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민간 어린이집 조리사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회를 통해 취업과 창업을 이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취업 기회 획득을 약속하겠습니다. 네, 우리 미추홀구는 과거 인천 지역을 대표했던 원도심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지 않습니까? 이런 편리함을 토대로 새로운 주거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개발 계획 등에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주안 이사동 재정비 촉진지구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개발 1구역 의료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지난 11월 기공식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안 사거리에 위치한 의료복합단지는 원도심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견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약 3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 주거지에 세퇴한 원도심 지역의 주민과 중간지원조직, 행정의 협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하 초등학교 주변에는 시비 약 40억을 확보하여 더불어 마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밖에 용면 학익 1구역 1블럭은 1만 3천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원래 기반 시설 조성공사를 착공을 할 것이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는 13블럭 등 5구역에 자발적인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인선 숭의역에서 인하대역 상부 1.5km 구간에 주민 참여 예산 20억을 포함한 40억을 투입해서 철도 테마광장, 주민 참여 공동체 정원 등 그린 인프라를 갖춘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 숲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 조성 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위대함이 또 한번 이제 발휘가 되었는데 제가 구청장이 되니까 여기를 검토하니까 미추홀구는 산림청으로 당시 예산 10억을 받았고 시로부터 5억 등 15억의 예산을 확보됐는데 숲길 조성에는 약 40억의 이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구비가 한 25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미추홀구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마침 인천시가 이제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뉴스를 보고 주민들과 구는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하자. 그래서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을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힘으로 이제 산림천 예산 10억, 시 예산 5억,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20억, 결국은 구 예산 5억으로 도시 숲길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위대하신 우리 미추홀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수봉공원, 송신탑 이런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간판 개선 사업의 공모에 선정돼갖고 재물포 북부역 일원의 간판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아름다운 원도심의 모습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경영 혁신과 시설 현대화를 통해 전통 시장의 경쟁력도 확보하겠습니다. 희망 프로젝트 사업인 맞춤형 마케팅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통 시장 경영 혁신 사업에 약 98억을 투입해 가지고 석바위 시장, 용남 시장, 신기 남부 시장 등의 소방 시설을 보수하고 증발 냉방 장치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한 구청장님의 생각 많이 잘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NRB 시청자 여러분, 미추홀구청장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미추홀구는 인구 42만 5천 명, 예산은 6,500억, 공무원 수는 정원 1,100명, 현원 1,014명.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산하센터 직원들 합치면 약 1,700명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바로 대기업 수준입니다. 저는 미추홀의 구청장이지만 미추홀구의 CEO 역할을 하겠습니다. 생각은 서생적 생각을 하겠지만 실천은 상인적 마인드로 경영자의 역할을 하고 최고 경영자가 되겠다고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행정은 거대한 담론이 아닌 디테일한 강론입니다. 골목골목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작지만 소중한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골목에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골목 경제를 만드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NIB 초대에서 김정식 구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